네,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주하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 현금을 건넸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낯뜨거운 일이 언제쯤 근절될까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하얀색 수입차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무섭게 질주합니다. 좁은 농촌도로로 들어선 뒤에도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하다 결국 붙잡힙니다. 잡고 보니 운전자 47살 이모 여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 상태. 이 여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더니 지갑에서 현금 17만 원을 꺼내 경찰관에 건넵니다. 처음에 그 돈을 받아 내밀길래 좀 황당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나?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무마하려다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도박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의심돼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면 현금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처를 잘 해주시면 사례 좀 드리고. 전화 속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혀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현찰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것뿐 아니라 준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